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히어로즈 전력분석원 정상봉입니다. 아, 오늘은 히어로즈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제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 이철진 전력분석팀장님 모시고 오늘은 상반기 결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순한 맛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부터 좀 하면 안 돼요? 아,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부끄러우시네. 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어로즈 전력분석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철진이고요. 팬 여러분들과는 자체 중계를 할 때 제가 해설을 잠깐 맡았었는데 그때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72경기 반환점이 끝나고 처음 또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고맙습니다. 아, 제가 사실 계속 고사를 하셨는데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 술을 한번 잘못 먹고 그때 승낙을 하셨거든요. 오케이, 했습니다. 제가 고사를 했던 이유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나름 팀장인데 이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있어서 고사를 했는데 좀 잘해보겠습니다. 네. 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8경기 기준으로 총 67개의 라인업을 들고 경기에 나섰는데 플래툰 비율이 50%밖에 안 됐어요. 네. 저희가 선발 투수가 우투수 상대로 또는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둘 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플래툰 비율을 50% 정도로 보였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투수가 나왔다고 좌타자를 많이 배치하고 좌투수가 나왔다고 우타자를 많이 배치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이제 구단 기조가 약간 데이터를 더 참고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확실히 반대손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반대로 이제 왼손 타자인데 왼손 투수한테 강점을 보이거나 오른손 타자인데 오른손 투수한테 강점을 보이는 그런 선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더 참고를 해서 왼손 투수가 나왔다고 해서 오른손 타자를 많이 배치하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감독님도 조금 더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기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우투수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좌타자가 잘 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저희 팀 좌타자들이 또 좌투수 볼도 잘 치기 때문에 그냥 잘 치는 순으로 많이 배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나고 있어요. 뭐 이정우 선수나 서건창 선수는 왼손 타자인데도 불구하고 왼손 투수볼 오히려 더 잘 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잘 치는 사람이 잘 치는 거죠. 아, 그렇죠.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거죠. 히어로즈 78경기 중에 경기당 12명, 12.2명의 야수를 사용했고 투수는 4.7명 정도를 경기에 사용한 모습이었고 이게 리그 평균으로 보자면은 야수는 조금 적은 축에 속하고 투수는 조금 많은 축에 속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야수 사용이 적잖아요. 다른 팀들에 비해.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감독님이 라인업을 짜실 때 현재 컨디션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가장 잘 치는 선수를 최대한 라인업에 많이 포함시키는 그런 라인업을 사용을 해요. 대타를 적게 썼다는 얘기인데 야수 뭐 첫 번째로 그리고 뭐 대수비 대주자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라인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타 사용이 좀 적지 않았나. 그리고 수비도 어느 정도 잘 하는 선수들이 먼저 라인업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투수에 관련해서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실책을 했다든지 뭐 선두 타자가 볼넷을 나갔다든지 뭐 바가지 안타가 나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공격 때 뭐 무사 말루 또는 뭐 무사 2루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다음 이닝을 맞았다든지 뭐 그런 좀 안 좋은 흐름일 때 감독님은 약간 그런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를 좀 투수 교체로 그런 기용 방식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꽤 많을 거예요, 투수 사용이. 그래서 투수 교체도 이닝 중에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결과가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저는 좋았다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팀은 총 96번의 대타랑 33번의 대주자 그다음에 103번의 대수비로 그렇게 많은 야수들이 투입되진 않았고 투수는 흐름마다 이닝 교체도 일어나고 하면서 조금 많은 투수가 투입되었던 게 히어로즈의 전반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좀 굉장히 주목받은 성적이 있는데 1점차 승부에서 가장 좋은 승률을 보였어요. 11승 3패 7할 6푼 8리의 승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팀장님께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1점차 승부에서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네.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투수 교체를 좀 더 기민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좀 더 상대 흐름이 올 것 같을 때 뭐 마운드 방문을 해준다든지 네. 그런 좀 요소요소에서 좀 상대 흐름을 끊어줬던 것들이 그런 1점차 승부를 지킬 수 있었던 뭐 원동력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은 1점차 승부가 많이 나온 그 연장선상에서 연장전 승률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물론입니다. 연장전도 4승 1패로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뭐 운도 따랐겠지만 당연히 근데 그 운 안에는 뭐 그런 감독님의 그런 선수 기용 그리고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주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았고 뭐 예를 들면 좀 더 볼을 본다든지 상대 투수 좀 한 점 더 추가 득점을 위한 그런 집중력들을 좀 보여줬던 것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밌는 데이터로 저희가 득점을 1회부터 9회까지 이제 득점을 할 기회가 있는데 7회에 득점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승률을 보이고 또 반면에 2회에 실점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승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네. 경기 초반에 좀 흐름을 놓치면은 좀 따라가기가 힘든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 먼저 실점을 했어도 또 따라가는 모습도 또 보이고 있거든요. 네. 반면 이런 부분에서 좀 딜레마가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2회 뭐 그거는 이제 뭐 우연의 일치 뭐 2회 실점하면 진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런 것 같고요. 선취점의 중요성은 그렇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선취점을 할 시에 승률이 리그 평균이 아마 넘죠. 5할이 넘어요. 네. 6할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선취득점을 하면은 승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반대로 실점을 하면은 승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건데 올해 선취득점을 하면 지금 10위를 하고 있는 한화도 5할이에요. 선취득점 하면. 근데 우리 팀이 현재 실점을 해도 승률이 5할이 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매번 나오는데 뭐 포기를 모르는 팀? 제작진분들께서 그렇게 자막도 많이 깔아주시고 했는데 실제로 지표가 그렇습니다. 22승 19패로 리그 1위를 달리는 현재 실점을 해도 저희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제 많이 한화랑 네. SK랑 승률이 3할대로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취 득점 시 승률이 가장 낮았던 팀이 삼성이었는데 5할 8푼 8리에요 선취 득점이 굉장히 네. 중요한 승패를 근데 선제 실점을 했는데 승률이 5할이 넘는다는 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미친 팀이다. 지표인 거죠. 추격조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 추격조를 맡아줬던 그런 선수들이 버텨줘야 실점 없이 최소 실점으로 막고 있어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김태훈이라든지 양현 이런 선수들이 거의 탑 수준의 방어율을 그렇죠? 기록하고 있고 그런 선수들이 잘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역전을 하는데 그런 발판이 되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추격조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불펜 1위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나. 네. 저도 그렇게 봤던 부분이라. 필승조 선수들이 그런 타이트한 후반 상황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확실히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추격조들의 역할도 필승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웅 선수도 잘 던져주고 있고 조성훈 선수 또 필승조가 또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수들의 그렇죠. 활약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록들 좀 뒤로 하고 좀 중요했던 경기를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7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더블헤더를 이기고 마지막 날 8연승을 성공시킨 이제 LG와의 경기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날 경기가 사실 5점을 먼저 상대에게 허용을 하고 계속 끌려가던 경기였어요. 8회까지 저희가 추가점으로 2루타를 치면서 4점을 따라가긴 했는데 9회까지 좀 패색이 짙었던 경기인데 이날 경기 박병호 선수가 말로홈런을 치면서 정우영 선수에게 볼을 끌어내면서 바깥쪽 투심을 끌어내면서 말로홈런을 치면서 역전을 해서 승리했는데
팀장님께서 이 경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그날이 이제 6연승을 하고 취소가 되고 더블헤더 한 경기였는데 7연승 8연승이었어 더블헤더. 아 7연승 8연승. 네, 그 한 날에 그날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죠. LG랑 그때 승차도 별로 안 났었던 기억이 있고 정말 꼭 잡았어야 하는 그런 LG전이었는데 그때 수입승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에 방점을 찍었어요. 올해 전반기 2월달에 정말 뜨거웠잖아요. 저희 19승 때 했는데 7월달에 저희 우리 팀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제 러셀이 팀에 이제 합류를 하고 그때 시점에서 공교로 관중이 입장이 허용이 되면서 분위기 반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첫 경기 이제 두산전 첫 게임 이기고 두 번째 날 취소가 되고 세 번째 날이 이겼죠. 저는 그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김하성 선수 거르고 러셀 선수 상대하면서 그렇죠. 안타, 멋진 안타를 쳐냈는데 그런 점은 저희한테도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에도 흐름이 있고 이 시즌에도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안 좋을 때 어떤 반전 카드를 꺼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구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외국인 선수를 교체한다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점에서는 시즌을 한 시즌을 치르면서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중분들이 가장 컸고 저희 선수들이 아시잖아요. 굉장히 그런 환호와 뭐 그런 게 있어야 아드레날린도 좀 폭발하고 좀 더 신나게 야구를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관중 입장, 두 번째로 러셀의 합류로 인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승을 했죠. 6연승을 했는데 저는 그 경기를 뽑고 싶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후반기에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이 좀 관중분들 오셔야 좀 아드레날린 많이 분비되고 뭐 치열업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선수는 이영준 선수가 부진할 때 분석팀에 오면은 아 관중분들이 있었으면 좀 더 힘이 날 것이다라고 거래처럼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관중분들 들어오고 나서 좀 멋진 활약 필승조로서 자기 역할 다 해주는 모습이 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그 뭐 이영준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얘기를 근데 이제 뭐 이정우 선수야 원래 잘했으니까 처음부터 관중분들이 있건 없건 이제 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잘 했었던 것 같은데 전 이제 김하성 나 박병호 선수가 지금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추세인데 두 선수는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관중이 있어야 좀 더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좀 더 집중을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닌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역시 페이스가 제일 좋잖아요. 역시 슈퍼스타답게 팬들의 환호성이 있어야 좋은 활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또 7월달에 한참 부진할 때 좀 안 좋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뽑는 가장 팀이 좀 분위기가 좀 처졌던 그런 경기가 SK전 원정 경기 문학에서 노징 시리즈를 당했었는데 1, 3차전이 사실 저희 쪽 흐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흐름 자체는. 근데 수입 분위기 수입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었던 경기들이었는데 근데 두 경기를 놓치면서 저희가 조금 분위기가 더 많이 처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두 경기는 혹시 팀이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그 경기가 가장 아쉬웠고 그 두 경기가 그 전에 저는 사실 KT전 두 경기가 있었어요. 7월 초에 그때 루징 시리즈를 당했거든요. 첫 경기, 세 번째 경기 치면서 근데 작년을 떠올려보면은 저희가 9연속 위닝 시리즈를 하고 있었어요. 연속 위닝 시리즈를 깬 팀이 KT였어요.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7월 달에도 7월 초에 이제 KT한테 루징 시리즈를 당하고 그다음에 기아한테 스위패를 당하고 그다음에 SK한테 충격의 루징 시리즈를 당하면서 정말 저는 이제 와 이거 어떻게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나 나름의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이제 뭔가 반전 카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해가지고 뭐 관중분들이 빨리 유익이 됐으면 뭐 러셀 선수가 그때 자가격리 기간이었는데 빨리 합류를 했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었죠. 저희도 힘들었죠. 네. 매일 같이 술을 먹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얘기를 많이 야구에 대한 야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롯데전까지 그 다음 주 연패를 하고 마지막 경기 이기면서 관중분들이 네. 들어온 시점이죠. 마지막 네. 롯데전 마지막 경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러셀도 오고 해서 다시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 분위기를 좀 진짜 최대한 이어나가야 돼요. 네. 분석팀 자체로도 어려웠던 시기가 조금 굉장히 밑거름이 많이 된 시기였어요. 야구적으로도 공부가 많이 됐고 지금까지 정착해온 시스템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됐는데 막 저희 자체로도 시스템을 한 번 더 강화시킨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팀 기록 말고 이제 선수들을 좀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기록으로 드러나 있는 MVP와 또 숨은 MVP가 있잖아요. 네, 히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타자들을 먼저 보면은 객관적인 솔직히 수치로만 보면은 이정호 선수를 그렇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호 선수가 사실상 전반기를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번 타자로 출전하고 있는데 4번으로 출전하는 게 아까울 만큼 너무 멋진 성적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장타율이 굉장히 급증했고 작년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4번은 홈런 타자나 네. 뭐 이런 맥락에도 맞는 맞을 이제는 만큼 이제는 많이 성장한 팀내 1위예요 장타율이 삼진도 최고 1위 그렇죠. 우리 팀에서 볼넷은 삼진보다 1.5배 많고 그 언제였죠? 그 저희가 7월 초였나요? 이정우 선수가 왼손 투수 포심에 네. 헛스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거를 발견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은 네, 이정우 선수가 기억나요. 삼진을 당하지 않는데 굉장히 큰 좋은 네. 지표이지 헛스윙 않나. 헛스윙 컨택 비율이 뭐 95% 되는 선수라 일단 존 안에 들어온 투구에 대해서 컨택이 되면 거의 뭐 정타를 때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라인 드라이브 성 타구는 타율이 거의 7할 가까이 되잖아요. 반면에 또 타선에서 좀 숨은 MVP를 뽑자면 저는 새로 합류한 전병훈 선수, 박준태 선수를 좀 뽑고 싶은데 새로운 팀에 합류를 해서 마치 원래 있었던 팀처럼 네. 잘 녹아들어서 네. 박준태 선수 출루율 4할 하고 있고 전병훈 선수 3루에서 엄청난 안정감을 보이면서 하위 타선에서 많은 출루를 해주면서 상위 타선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숨은 MVP를 그 두 선수를 뽑고 싶은데 네. 팀장님 혹시 좀 다른 선수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동의해요. 네. 저도 이제 박준태 선수가 굉장히 정말 좋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타출장 갭이 그렇게 많이 벌어질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건 네. 불가능한 일인데 역대로 출루율과 타율의 갭이 가장 그렇죠. 큰 선수 역대 프로야구 역사상 여섯 번째다. 네. 박준태가 지금 더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율이 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 타율이 요새 출루율도 올라갔는데 타율도 올라와가지고 갭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160 정도 이상 차이 나는 선수가 되게 없죠. 어제 홍창기 선수보다 좀 차이가 많죠. 그 선수도 박준태 선수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자랑 잠깐 하자면 제가 6월달에 리뷰한 거에서 박준태 선수가 컨택률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또 꽃이 피지 않나. 안타 기계죠 지금. 네. 나올 때마다 멀티 히트 치고 뭐 트레이드 혹시 비하인드 있으신가요? 박준태 선수. 네. 저는 좋아했어요 원래 네. 박준태 선수. 팀에 많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을 하실 때 이제 의견을 가끔씩 그쵸?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박준태 선수 좋은 것 같다. 원래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은 있죠. 작년에 근데 이제 단장님께서 별론데 이러면은 뭐 아닌 건데 이제 거니까. 단장님도 좋게 보셨더라고요 박준태 선수. 작년에 이정 선수가 시즌 초에. 네. 3루 이렇게 주자일 때 3루로 가면서 기아전에서 보살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우익수가 박준태 맞아요. 선수였거든요. 네. 박준태 선수 지금 출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비가 수비 출루보다 네. 그렇죠. 더 잘해요 수비를.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보다 반박자 빨리 송구를 스텝이 이게 송구할 타이밍이 아닌데 송구가 나오고 있더라고. 네. 막 약간 이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숨은 MVP다. 전반기 숨은 MVP다. 네. 이제 또 투수 부분에서 좀 투수 네. 파트에서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록으로 드러난 선수는 뭐 팬분들도 다 아시고 뭐 누구나 다 아실 요키 선수 팀의 에이스 역할을 전반기 내내 맡아줬던 10승을 어제 달성했죠? 네. 달성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지표로 전반기를 마감한 요키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요키 씨 선수가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팀 내에서
근데 이제 뭐 숨은 MVP 아까 박준태 선수처럼 투수 파트에서도 꼽아보자면 김태원 양이야. 이 두 선수가 숨은 MVP다. 숨은 MVP다. 물론 뭐 조상우 선수도 잘하고 있는, 매우 잘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근데 드러난 선수잖아요 조상우 선수도. 근데 저는 드러난 선수 중에 조상우 선수랑 이영준 선수도 네. 좀 포함이 된다고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영준 선수도. 네. 조상우 선수는 블론 세이브가 하나도 없이 전반기를 잘 버텨줬고 이영준 선수 또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승계주자 시점률이 0%예요. 한 명도 자기가 받은 승계주자를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는. 그거는 정말 책임감이 강한 그런 친구네요. 그러면서 이제 홀드까지 1위를 마킹하는 그 부분은 이제 요키시, 조상우, 이영준은 드러나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해 주셨듯이 김태현 선수랑 양현 선수를 계속 이야기해보자면 필승조, 추격조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투구를 해줬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일단 두 선수는 필승조도 했다가 이제 추격조도 했다가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닝 수가 굉장히 좀 많아요 다른 불펜 선수에 비해서 근데 그에 따라서 기록도 좋아요 네. 이닝 수도 많은데 기록도 좋다 그러면은 나올 때마다 많이 나오면서 계속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뭐 블랙 비율도 굉장히 낮고 네. 편안해요 올라오면 조금 막 그쵸. 제구가 안정적이니까 일단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휴식기도 김태현 선수가 가지고 있고 불펜 투수를 등판시키는 시스템도 네. 나름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한번 저는 좀 팬분들에게 뭐 그래서 지금 뭐 투수 파트, 야수 파트 이렇게 뭐 MVP가 누구냐, 서문 MVP 이렇게 뽑았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야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어쨌든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서. 근데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타수는. 그러니까 타선마다 이제 약간 컨셉도 있고, 2번, 뭐 1번 타수는 뭐 출루를 해야 되고, 뭐 9번 타수는 뭐 1번 1루 연결해주는 역할, 뭐 이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수는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션 좋은 선수가 나간다, 뭐 이런 기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요키시 선수가 던지는 날에는 수비 위주의 라인업을 짠다, 뭐 누가 나갈 때는 공격, 위조 짠다, 뭐 상대 매치업도 보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인업에. 그래서 라인업을 짤 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뭐 누구 이렇게 짜는 게 아니에요 라인업을. 그래서 많이 고심하고 감독님도. 그리고 이제 불펜 같은 경우도 단순 투수만 뭐, 보지 않죠 저희는. 그쵸. 이제 뭐 보직을 확정을 해서 그렇게 잘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연패 중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총력전을 하겠다. 총력전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불펜 다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같으면은 뭐 2점차 뭐 뒤지고 있을 때는 추격조가 나갔는데 오늘은 필승조가 나간다.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아니면은 4점차, 5점차 리드하고 있어도 뭐 추격조 선수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필승조가 그냥 나간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런 밸런싱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연승도 하고 있고 오늘 경기 흐름이 약간 그렇게 쉽게 뒤집어질 것 같은 않은 흐름이다 그러면은 조금 점수차의 폭을 좀 좁혀서 이제 조금 예. 뭐 4점차에도 좀 추격조 선수가 예. 나간다든지 뭐 이런 기용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누굴 쓴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게 저희 팀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것도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경기도 시스템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네.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2위를 하고 있는 좋은 힘이 되지 않나, 저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선발이 무너지면서 이제 불펜들이 이제 좀 과부하가 올 수 있었는데 어떤 게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지 막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선수들이 분석실 와서 뭐 네. 영상도 그렇죠. 보고 뭐 오늘은 뭐 무브먼트가 어땠어요? 네. 뭐 구속은 어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러 맨날 와요 선수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빠르게 이제 수정을 하고 어떤 모습일 때 가장 본인이 좋았는지 그때 모습을 많이 기억하려고 했던 그런 선수들의 노력들도 저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잘 하고 있지 않나. 촬영의 시점으로 이제 1위 NC랑 세 경기 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경기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세 경기를 따라잡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선수나 이만한 각오 또 기대되는 선수 네. 뭐 이런 것들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이제 투수 파트에서는 저는 브리검 선수가 네. 건강하게 로테이션을 돌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펜의 그 틀은 좀 잡힌 것 같아요. 예. 이제 15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확장 엔트리 때 들어올 선수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수들이 좀 합류를 해주면 좀 체력 안배도 되면서 저희 불펜들이 이제 가을을 위해서 이제 힘을 쏟을 수 있게 그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야수 파트에서는 그래도 이제 박병호 선수가 지금 좋은 타격감을 회복하는 그런 페이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의 반등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 팀이 못하길 바라기보다는 우리부터 좀 잘해서 많은 승수를 최대한 쌓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많은 승을 유지하면서 가다 보면 뭐 정규 시즌 1위로 마치고 이제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해서 우승을 노리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네. 저는 후반기에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부분으로는 이게 올스타 브레이크도 없고 사실 쉴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때부터 취소되면 다시 더블헤더가 시작되고 잔여 경기들도 더블헤더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후반기는 뎁스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케어를 해서 좀 후반기를 치를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저희가 올라가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한번 기회는 오거든요. 저 혼자 맨날 촬영을 하다가 오늘 저 특별 게스트분 오셔가지고 좀 재밌게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팬분들한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할 얘기가 되게 많네요. 근데 뭐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뭐 팬분들 항상 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응원해주시고 뭐 쓴소리 좋은 소리 다 저희 잘 듣고 있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관중 유입이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때마다 꽉꽉 채워주시고 응원석을 팬분들의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이번에 저는 진짜 절실히 깨달았어요.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네. 그런 함성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